하세요. 일로 오세요. 물. 세상아 비켜라. 이제부터 내 세상이 올 것이다. 무명시절의 주인공 MC 킹이 부릅니다. 무명시절. 나오신 우리 가수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가요 형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땡큐.
그날처럼 어흥가는
좋아지시고 항상 아니 10년 전에 본 거랑 지금 본 거랑 아니, 어떻게 고맙습니다. 뭐 불러쳐드셨어요? 네, 네. 우리 김효정 가수님하고 저하고 사실 동기동창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네, 네. 그때 뵀을 때랑 지금 뵀을 때랑 오히려 시간이 거꾸로 간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요. 네. 이게 이제 가수님 네, 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네. 그 청기라는 걸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김효정 가수도 청기를 가지고 있지만 저도 청기를 가지고 여기 또 MC님도 마찬가지고. 네, 요즘 표정이 근데 이제 예, 예. 이렇게 보통 사람들하고 보다는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거 보면 좀 귀가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되죠.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 한국팔방송 이렇게 그 축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셨는데 예. 그래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네, 그러면 예, 기회를 좀 드릴게요. 예, 언제부터 네. MC를 하셨는가? 아, 네, 네. 우리 김효정 가수님도 모르시죠? 네, 요 우리 이제 한국팔방송은 제가 처음이고요. 노래는 진짜 무명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근데 그냥 즐거운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수님들 노래를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노래도 부르고 또 사회도 봐달라고 하죠. 이것저것 이런 데 사회도 봐주고 이 얼굴이 너무 다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물로 가고 있습니다. 인물로. 네. 인물도 잘생기셨지만 목소리가 네. 이게 성우 목소리. 아유 고맙습니다. 솔직히 하면 바이브레이션이 좋아요. 그렇죠. 대표님이 이 높은 점수를 주셨다는 것은 앞날이 빛이 밝네요. 아유,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잘 되기. 빛을 바르게 하면 이미 빛이 밝아요. 이미 스타로 올라갔어요. 형님, 우리 저 대표님 초대 오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그 저기 메인트곡이 네. 가고 싶어요. 경남도 영암 국가축제 네. 또 우리 또 신문에 네. 면밀의 날 네. 축제를 제가 초청을 받아서 해년마다 내려가세요. 근데 아. 코로나 이후에 네, 그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가지고 우리 뭐 무명 가수나 인기 가수나 중년 가수나 이런 분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또 모든 여러분들한테 웃음을 전파하고 또 마음으로서 치유하는 이 노래 많이 불러올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마디 못하겠어요. 제가 이제 그 노래 가사 중에 반평생이라고 네. 반평생만의 고향이라고 했더니 우리 그 집터에 아무 집 없어요. 새똥만 그냥 뭉땅 쌓여있어요. 소똥. 요즘 시골에 네. 거의 네. 네, 사람들이 안 살고 네. 있대요. 거기서 내가 노래 부르고 가고 싶은데 잘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한국 가요 방송이 나날이 네, 발전하고 무궁무진하게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신 우리 선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뭐, 한 글자 차이네. 그럼 거기서 수정할게요. 그래서 이제 몸이 허할 때 어떤 음식을 드시고 저기 기력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순댓국. 무슨 뭐 이도 순댓국, 저거 순댓국, 저거 순댓국 다 있어도 할매 순댓국. 할매 순댓국. 네. 어쩜 저랑 그렇게 똑같으세요? 저도 할매 순댓국 집에 가서 순댓국 한 그릇 뚝딱 먹으면은 국물이 진하죠. 네, 국물도 좋고 네, 건더기를 많이 먹어야지. 이게 몸 그 에너지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렇지. 많이 말해 순댓국은 건더기입니다. 네, 바로 이번에도 이쪽 오셨어요. 오주생이 공부라고 이 이름을 따로 부르니까 불판자가 되네요. 이분은 전국 할매 순댓국 체인점을 230개를 주신 분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네, 어마어마하시죠? 네. 네, 우리가 할매 순댓국 하나 사릴까요? 이분한테
하나하나 잘 보여야 돼. 예, 잘 보여야 돼. 그래요. 오두성 씨를 모셔볼까요? 예. 첫 곡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자, 애창곡입니다. 빗물 준비하셨습니다. 박수로 쳐내주세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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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